Namaste. Namaste. 자, 공간 충분히 여유 있게 활용합시다. 조금 앞으로 오고, 항상 보면 뒷줄이 좀 제약이 심해. 뒷줄이 좀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렇지. 자, 반반 자세. 오른 발끝 뒤로, 왼 발끝 오른 무릎 안쪽. 자, 오른쪽 골반 내회전, 왼쪽 골반 외회전, 오른쪽 엉덩이 뒤로. 골반 내회전과 외회전을 조화롭게. 약간 틀어져 있는, 자, 오른쪽 골반, 허리 바르게 교정해 보고요. 골반은 뒤쪽 아래쪽으로, 허리는 좀더 바르게 수직으로. 계속 오른쪽 골반 허리에 의식을 집중하며 파르바타. 가슴 앞에서 오른쪽 엄지로 깍지 끼고, 자, 팔을 앞으로 위로. 눈 감고 프라나야마. 호흡을 의식적으로 자유롭게. 자, 눈을 감고 의식으로 호흡을 바라보면서 호흡을 자유롭게 마음껏 해보세요. 마음껏.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거 거의 없지만 호흡과 내 몸과 나아가서 내 마음까지 내 마음대로. 호흡을 의식으로 시각화하면서 폐 전체로 완전 호흡. 폐 움직임을 아래, 위, 앞, 뒤, 좌우. 자, 모든 방향으로. 자, 호흡을 하면 할수록 오른쪽 골반 지면 가까이, 오른쪽 허리 조금 더 바르게 수직으로. 폐를 가득 채운 호흡의 확장력이 등 뒤, 허리 뒤, 골반 뒤, 골반 아랫부분까지 천천히 깊게. 자극 분리 주시하면서 사이드 밴딩 준비. 팔꿈치 구부려 손바닥 뒤통수를 받친 다음 사이타 프라카 의식적으로 깊게 마시고 흉곽 확장 팔꿈치 뒤로 사이타 레차카 의식적으로 길게 내쉬며 오른쪽으로 눈을 감고 왼쪽 팔꿈치 멀리 응시 자극 적당하게 자, 왼쪽 옆구리 늑골 사이사이 둥그렇게 둥그렇게 말아 올리고 오른쪽 늑골 사이 둥그렇게 둥그렇게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오른쪽 팔꿈치 오른쪽 발목 가까이 치면 자, 왼문을 눌러주고 왼쪽 팔꿈치 뒤쪽으로 오른쪽 골반 허리 자극 분리 주시. 특히 오른 무릎 안쪽 인대 자극 주의하면서 좀더 오른쪽으로. 돌아올 준비. 중심 잡고 토대 중심부 힘과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손가락 사이트를 메꾼 다음 내쉬며 다시 파르바타. 홀리 마운틴, 신성한 산 형상, 디바인. 힐링 포스처, 자, 영적 에너지를 극대화시켜 보세요. 폐 전체로, 몸통 전체로, 온몸 전체로, 자, 완전 호흡. 자, 폐 호흡과 함께 피부 호흡, 피부의 모든 모공을 열어봐요. 육체의 눈은 감고, 의식의 눈은 크게.
정확하게 가슴 중심부를 확장시키고 위로 들어올리고 한 번 더 좌우로 넓게 펼쳐봅시다. 등 중심부까지 어웨이크닝. 자, 이제 의식적으로 팔을 뒤쪽으로 멀리 턱 가슴 쪽으로 견갑골 후인 뒤쪽으로 멀리 하강 아래쪽으로 깊게 허리 지나치지 꺾이지 않도록 복부 수축. 자, 드나나 무드라 마시며 부드럽게 팔 앞으로 내리고 내쉬며 편안하게 깍지 풀어 손등 무릎 위에 수습나 나디 척추 중심선 편안하면서도 바르게 수직으로 자 목을 풀어봅시다. 목을 원을 그리면서 풀어줄 건데 큰 원이 아니라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 먼저 굽은 동작으로 자 고개 숙이고 턱 가슴 가까이 목 뒤 편안하게 자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양쪽 어깨 따라가지 않도록 이완해주고 왼쪽 모엽살 늘려보세요. 자, 이제 고개 뒤로 뒤통수 등 가까이 자, 가슴 목 앞쪽 풀어보고 자 고개 정면 고개 숙이고 자, 이제 왼쪽 귀 왼쪽 어깨 위에 양쪽 어깨 편안하게 이완하고 오른쪽 모엽선 늘려보고요. 자 고개 뒤로 뒤통수 등 가까이 자, 가슴 목 앞쪽 열어보고 천천히 고개 정면 자 고개 숙이고 이제 연결 동작으로 이 자연 호흡과 함께 부드럽게 정수리로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 자, 목뼈 일곱 마디 전체 움직임. 눈을 감고 눈동자 근육 인대까지 편안하게 한번 눈 감은 상태에서 시선으로도 팔자 무한대. 그렇지. 작은 원 두 개. 천천히 할수록 효과가 더 좋습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자 반대 방향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자 목 풀 때는 꼭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 심부, 인대 근육도 함께 반대로 목을 풀 때 눈을 뜨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자, 세 바퀴 더. 세 바퀴 후에 고개 정면, 목과 이마 수직. 턱을 살짝 당겨서 약해지기 쉬운 목 앞쪽 근육을 수축하고 경직되기 쉬운 목 뒤쪽 근육을 편안하게 이완과 함께 길게 스트레치. 자, 오른쪽 골반 허리 자극, 그리고 높낮이 확인한 다음 전환, 반반 자세. 자, 코어, 복부의 힘을 활용해서 오른발 앞으로, 자, 왼발 끝 뒤로 이제 손 활용해서 발끝 정리해주고 반반 자세, 왼 넓다리 근육 안으로 오른 돗다리 근육 바깥쪽으로 오른쪽 골반 전체 자골 지면에 드나나 무드라 지혜의 결핍 자, 이번엔 들려있는 왼쪽 골반 눌러주며 왼쪽 허리 근육 좀 더 바르게 수직으로 이 반반 자세는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골반 교정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르바타 왼쪽 엄지로 깍지 끼고 자, 발을 수직으로 다시 눈 감고 프라나야마
호흡 분리주시. 평상시 본인이 추구하고 원하고 좋아하는 호흡 방식. 자, 없다면 천천히 깊게. 폐 전체로 완전 호흡. 흉곽을 확장시키고 위로 끌어올림을 유지하며 횡격막 아래쪽으로 넓고 깊게, 위쪽으로 부드럽고 섬세하게. 자, 늑골 사이사이 12쌍. 마시며 외늑간근, 내쉬며 내늑간근. 폐 윗부분 쇄골 안쪽 겨드랑이까지 호흡을 가득 채웠다가 모두 비우기를. 자, 반복해 보세요. 다 마시고 내쉴 때 부드럽게, 다 내쉬고 마실 때도 부드럽게. 호흡으로 심부 마사지 하듯이 지압하듯이. 권장 추천 소환 만트라. 마실 때 쏘, 내쉴 때 함. 선언. 나는 그것이다. 그것이 나다. 소함 함소. 그것은 아트만 참나, 푸르샤 순수의식, 그리고 느라슈투 관조자. 나는 아트만이고 나는 푸르샤고 나는 누라슈트다. 자, 왼쪽 골반 뒤쪽 지면 쪽으로, 왼쪽 허리 좀 더 바르게 수지로 세운 다음 사이드 밴딩 준비. 팔꿈치 구부려 손바닥 뒤통수를 받치고 사이타 프라카 깊게 마시고 사이타 레차카 길게 내쉬면서 자극 분리주시.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흡과 함께. 자, 왼쪽으로 기울여 봅시다. 오른쪽 옆구리 늑골 사이사이 볼록하게 말아 올리고, 왼쪽 늑골 사이사이 옆구리 볼록하게 오목하게 밀어 넣으면서. 그리고 들려있는 오른 무릎도 아래쪽 지면 쪽으로, 오른쪽 팔꿈치 뒤쪽으로 멀리, 왼쪽 팔꿈치 왼쪽 발목 가까이 지며. 자, 왼쪽 허리 위를 시원하게. 자, 중심 잡고 토대 중심 부위와 함께 마시며 척추 세우고 손가락 사이 틈을 메꾸고. 자, 내쉬며 파르바타 우선 수직으로 일직선으로 길게. 의식을 발끝까지 손끝까지 미나하게. 발톱 부위를 하얗게, 손톱 부위도 하얗게. 자, 이제 턱을 가슴 쪽으로, 허리 지나치 꺾지 않도록 복부 수축 우디아나 반다 함께 팔을 뒤쪽으로 멀리, 가슴을 완전히 열듯이 뒤집어 까듯이. 팔꿈치 하이퍼 익스텐션 풀 스트레칭. 그럼 마지막에 견갑골 후인 뒤쪽으로 멀리, 하강 아래쪽으로 깊게. 자, 모든 내적 에너지의 흐름 떼어놓고 바라보면서 드나나무드라. 마시며 발을 앞으로 내리고, 자, 내쉬며 깍지 풀고. 지혜로운 결의. 손바닥 하늘 향해서 열어주고
엄지, 검지 둥그렇게 원을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은 곧게 뻗어봅니다. 그리고 아기야 차크라, 육체의 눈 감고 의식의 눈, 제3의 눈, 미간을 넓게. 자, 목 풉시다. 우선 굽은 동작으로. 자, 고개 숙이고 턱 가슴 가까이 목 뒤 편안하게. 자, 왼쪽으로 먼저 왼쪽 귀 왼쪽 어깨 위에 어깨 긴장 풀고 목 옆선. 자, 고개 뒤로 뒤통수 등 가까이 목 가슴 열어주고. 자, 고개 정면 고개 숙이고. 자, 오른쪽 귀 오른쪽 어깨 위에 뒤로 고개 정면 고개 숙이고 연결 동작으로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 눈 감고 정수리와 시선으로 작은 원 두 개 팔자 무한대를 그려봅시다. 눈동자 심부 근육인데도 골고루 풀어보세요. 골고루. 요가 아사나 정렬이 참 중요한데 정렬할 땐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수직, 수평, 좌우 대칭, 직각, 그리고 둥그렇게. 수직, 수평, 직각, 좌우 대칭, 그리고 둥그렇게. 자, 반대 방향으로도. 자, 세 바퀴 더.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목과 이마 수직, 턱 들리지 않도록 가슴은 들어올리고 어깨는 편안하게 골반을 의식하면서 허리를 세워봅니다. 자, 코어를 활용해서 전환, 단다아사나. 자, 평상시 본인이 하던 스타일로 자유롭고 가볍게 파세모토 나사나. 자유롭고 가볍게 파세모타나. 내 몸 뒤쪽 서쪽 늘리기 자세 웨스트 사이드 스트레칭. 그러면 내 몸 동쪽 프로바 앞쪽은 수축합니다. 자, 발 포인트 발끝 멀리 발바닥 굽힘. 다리 앞쪽을 좀 더 잘 풀어주고. 자, 플렉션 발끝 가까이 발등 굽힘.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좀 더 다리 뒤쪽. 후크 발 반당 포인에서 발등 볼록하게 45도에서 60도 발 코어 반당 갈고리 모양. 자, 한 번 더 포인 플렉션. 후크. 단다아사나.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척추 세워주고 파리브리타 자노시르사. 자, 그 자세에서 자, 왼무릎을 구르면서 가슴 고개 자 왼쪽으로 주고 오른다리 앞으로 쭉 뻗고 그렇지. 자, 1단계 왼팔 허리 뒤로 왼손 허리를 받치거나 손바닥 오른 넓다리 안쪽 측면자 손끝 서해부 그리고 오른발 포인도 좋고 플렉션도 좋고 후크면도 좋습니다. 천천히 오른팔을 측면 벽 쪽으로 뻗어가면서 얼굴 오른쪽으로 왼쪽 편안하게 자 호흡과 함께 왼쪽 골반 안쪽 허리 안쪽 자, 늑골 안쪽 겨드랑이 안쪽 어깨 안쪽까지 활짝 위로 뒤로 열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사이드 스치 오른쪽 허리 근육을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왼쪽 가슴을 좀 늘어보세요. 턱을 좀 더 오른쪽 어깨 쪽으로 왼쪽 모여서 넓고 편안하게 몸이 잘 풀린 수련자는 무릎 반다. 무릎 뒤 오금으로 지면 눌러보고 좀 더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왼 무릎을 바깥쪽 뒤쪽 그리고 아래 중심을 꾹 눌러준 다음 2단계 얼굴 정면 오른쪽 측두 정강이 뼈 쪽으로 왼팔 풀어서 자 사선 대각선 45도에서 60도 쭉 뻗어봐요. 계속 오른쪽 어깨 뒤로 오른 무릎 안쪽을 다 받쳐봅시다. 자 마시며 측면 볼륨을 확장시키고 둥그렇게 내쉬며 측면 길이를 늘려보고 자 스트레칭 길게 계속 무한하게 마시며 볼륨 내쉬며 길이 자신의 아사나를 의식으로 시각화 눈으로 보듯이 관찰하듯이 관조하듯이 해보세요. 이제 3단계 왼손으로 오른발 바깥쪽을 잡아보고 잡힌다면 뒤통수가 정강이뼈 쪽으로 가슴 얼굴 위쪽 뒤쪽 회전 오픈하고 힘들면 2단계 왼팔 귀 너머로 45도 60도 쭉 뻗기만 해도 좋아요. 계속 오른팔을 자 측면 벽쪽 밀어주면서 척추가 펴지며 가슴이 열리도록 해주고 이 3단계에서 머물거나 숙련잔 4단계 오른손으로 오른발 안쪽을 받치거나 5단계 뒤꿈치 너무 아래에서 습관적으로 깍지 끼고 이 조건 좋은 수련자는 자 오른손으로 왼손목 잡고 다 같이 나름대로 최종 자세 파리브리타 회전 잔후 무릎 하체 시르사 머리 회전하는 하체와 상체가 만나서 연결되는 자세. 자, 호흡 조금 더 부드럽고 섬세하게. 자, 10번 이상. 10번 이상. 지훈이 안 추워? 안 추워? 괜찮아. 자, 각자 이제 호흡 5번 더 하고 돌아옵시다.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그렇지.
돌아왔다면 수숨나나디 우르드바 레투스반다. 척추 중심선을 토대 지면에 닿는 부위를 의식하면서 위로 바르게 수직으로 양쪽 좌골 꼬리뼈 리셋 초기화 단다아사나. 가볍고 자유롭게 파스모토나 사나. 단다아사나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척추 세우고 파리브리타 자누시르사. 이제 오른쪽 바라보며 오른쪽 무릎 구부려서 골반 열어주고 자 1단계 오른팔 뒤로 자 왼팔 오른쪽 벽을 활용해서 자 얼굴 왼쪽 어깨 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기르며 오른쪽 측면 편안하게 호흡과 함께 리드미컬하게 강약 장단 고조를 조화롭게 그렇지. 조금 조금씩 빡빡하게 굳은 부위가 말랑말랑하게 풀릴수록 호흡으로 푸시면 돼요. 호흡으로 그렇지. 조금 더 골반이 열릴 수 있도록 오른 무릎을 바깥쪽, 뒤쪽, 아래쪽, 지면 쪽으로 그렇지. 1단계에서 다듬어 놓고 자 왼쪽 허리를 앞으로 안으로 밀어넣으면서 오른쪽 가슴을 열어보고 자 왼다리 포인 또는 플렉션 또는 후크 다리 근육 전체 확장을 시키고 숙련자는 무릎 뒤 오금으로 지면을 누르는 반다를 적용시키고 그렇지. 턱을 왼쪽 어깨 쪽으로 오른쪽 모여선을 넓게 펼쳐봅시다. 그렇지. 그렇게 하면서 한번 해봐. 턱을 왼쪽 어깨 쪽으로 그렇지. 좋아요. 이제 얼굴 정면 왼쪽 측두 왼쪽 정강경이 편안하게 이완한 다음 오른팔 귀너머로 45도에서 60도 항상 왼쪽 오른쪽 할 때 보면은 기억나는 회원이 계세요. 그분이 어마어마한 캐리어의 여의도에서 그 금융가에 인정받는 팀장님인데 제 새벽 수업 왔는데 왼쪽 오른쪽을 구분 못하는 거야. 그 수업하다 울었어 울었어.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왼쪽 오른쪽 구분을 못하겠어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사람이 왼쪽 오른쪽 구분 못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생각해보면 일상 살면서 왼쪽 오른쪽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가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아시죠? 오른팔과 왼쪽 뇌가 왼팔과 오른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왼쪽 오른쪽 구분할 때마다 뇌가 좌우가 골고루 활성화시키면서 균형이 잡히는 거야. 균형이 잡히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고 혼동해야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그게 몸이 깨어나고 의식이 열려요. 자 이제 3단계 오른손으로 왼발 바깥쪽을 단단히 기축이 잡고 그리고 한 번 더 왼쪽 어깨로 왼무릎 위 또는 안쪽을 받치며 오른쪽 팔꿈치 깊게 굴 뒤쪽으로 월 열어주고 3단계에선 뒤통수가 정강이 가슴 얼굴이 위쪽 뒤쪽으로 회전 오픈해주고 네, 여기서 머물거나 이제 4단계 5단계까지 연결하시면 됩니다. 꼭 굳이 단계를 높이는 것보다 자신에게 알맞은 단계가 있어요. 적당한 단계 거기서 호흡을 마음껏 해버려
이게 자세를 높인 것만 신경 쓰면 몸이 틀어져 버려, 틀어져 버려. 고급 아사나도 좋은 게 몸 틀어지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은 우선 몸풀기 할 때는 딱 적당한 난이도에서 호흡에 집중하시면 돼. 호흡. 자, 호흡. 1분만 더 해봅시다. 자, 10번 이상. 조금만 더 천천히 깊게 마셨다가 조금만 더 천천히 길게 내쉬어보세요. 숨쉬기 운동. 폐가 건강해야 돼, 폐. 이제 호흡 5번 더 하고 돌아오고. 그렇지. 자신에게 알맞은 호흡 길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 돌아왔다면 토대를 의식하면서 수습 나나디 우르두바 레투스 반다. 토대, 지구 중심과 내 몸이 일직선상으로 수직으로. 그러면 무중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리셋 초기와 단다사나 파스모타나사라 계속 자유롭고 편안하게 앞으로 숙였지. 파스모타나사나 단다사나 마시며 고개 들고 내지석 세우고 요가하다 보면 아 제가 약장수가 된 것 같아. 약장수, 약장수.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한번 먹어봐. 뭐가 좋아지고 뭐가 좋아지고. 근데 실제니까. 자, 골반 교정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이건 전문 무용수들 몸을 쓰는 사람들이 하는 기법입니다. 살짝 지그재그로 앞사람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 지그재그로 움직여보세요. 그렇죠.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그리고 맨 앞에 계신 분은 제자리 걸음 하면 돼. 그리고 백스텝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자, 양손 무릎 위에. 자, 골반으로 걸어. 앞으로 걸어. 퍼워드. 그렇지. 제자리 걸음 해도 돼. 사람 앞에 있으면 살짝 공간 있으면 옆으로 와서 추월해버려. 추월해버려. 이렇게. 엉덩이 들어서. 들어서 앞뒤로. 그렇지. 앞으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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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제 중요한 건 뒤로입니다. 뒤로, 뒤로. 그렇지. 아, 가. 많이 가, 많이 가, 많이 가. 신경 쓰지 말고 많이 가. 뒷사람이 알아서 피하겠지 뭐. 어. 오케이. 허리 펴주고 가슴 열고 골반으로 겁니다. 골반으로, 골반으로. 이게. 골반으로 하지 안 그러면 얼굴로 걸어. 얼굴로. 얼굴을 막 움직여. 나는 열나 빨리 움직이는데 안 가. 골반으로 해야 돼. 다시 앞으로 자기 자리까지 가자.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찾아갑시다. 어? 자기 자리. 어, 자기 자리. 그렇지. 골반으로 걷는 거예요. 오케이. 자기 자리 왔으면 단다사나 파스모타나사나. 자, 호흡 바라보고.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바라보면 좋아집니다. 몸 바라보면 몸 좋아지고 호흡 바라보면 호흡
좋아지고 마음을 바라보면 마음이 좋아지. 그게 기본 기능이야. 기본 기능. 그래서 한마디로 바라보기면 된다. 바라보면 된다. 관심일법 총섭재행. 바라보는 한 가지 방법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한다. 포섭한다. 포괄한다. 관심일법 총섭재행. 단다아사나 마시며 고개 들고 내쉬며 척추 세우고 이제 편안하게 사바아사나. 자, 반 아취 자세라고 하는 우르두바 다누라아사나 1단계. 자, 무릎을 구부러 세우고 턱을 당겨 목대를 바르게 편 다음 마시며 골반 높게 들어올리고 내쉬며 골반 아래 지면에서 비스칸트로 깍지 끼거나 몸이 잘 풀렸다면 발목을 잡으세요. 그렇지. 자, 정강이가 수직이 되고 무릎 관절이 직각이 될 수 있는 발의 위치와 간격. 그리고 호흡으로 풀어주고 마시며 가슴을 들어올리고 확장시키고 내쉬며 발바닥의 힘, 골반, 수직으로 멀리 높게. 그렇지. 자, 계속 마시며 흉곽을 확장시키고 내쉬면서 골반을 수직으로 멀리 높게.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에 힘을 주고 등 중심부도 수축해 봅니다. 약해지기 쉽고 볼록해지기 쉬운 등을 오목하게 밀어오면서 단단히 조여봐요. 작은 무지개 자세. 정식 명칭은 위로 향한 활 자세 1단계. 목뒤 전체가 잘 풀릴 수 있도록 아식스 아틀라스 환추 축축. 그리고 목뼈 3, 4, 5, 6, 7번. 자, 권장 추천 소환 만트라. 자, 호흡 소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 마실 때 쏘, 내쉴 때 함. 힘들면 쉬었다 반복하고 2단계 A만. 자, 골반 들어올림을 유지하며 양팔 귀너머로 쭉 뻗기만 해보세요. 손등 지면 손가락 마디마디 의식하고 계속 마시며 골반 가슴 들어올리고 내쉬며 팔다리 힘을 줘봐요. 그렇지. 이제 한 세트로 마시며 골반 가슴 들어올리고 내쉬며 팔다리 힘을 주고. 그렇지. 그리고 무릎을 살짝 안으로 모으는 느낌만 줍시다. 느낌만. 다시 의식으로 체크합시다. 정강이 수직 무릎 90도. 이러면 무릎이 약한 사람도 무릎이 건강해져요. 자, 정강이 90도가 되고 직각이 되고 쫙 들어올릴 수 있게. 지금은 손가락 마디마디를 딱 모아봅시다. 모아봐요. 딱 모아. 손 반다. 자, 2단계 B. 팔꿈치 구부러 세워서 양손 귀옆 또는 어깨 지면 이때는 손가락을 최대한 넓게 펼치고 손목 좌우를 바르게 팔꿈치 안으로 계속 골반 들어 가슴 열고 팔꿈치 안으로. 오케이. 2단계 C. 가슴 들어올 정수리 지면에 턱 당겨 목뒤 바르게 눈으로 확인. 손가락 손목 팔꿈치 확인됐으면 3단계 내쉬며 팔을 쭉 뻗으며 양손 양발 11자 어깨 넓이. 자, 목이 부담스러우면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도 좋고 목을 이완해도 좋고 그냥 힘 풀어 좋고 손과 손 사이 발과 발을 바라보면 더 좋습니다. 호흡 5번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돌아올 땐 뒤꿈치 높게 들어올리고 턱 가슴에 당겨서 붙여놓고 부드럽게 사바아사나. 그렇지. 그렇게 돌아오는 연습해 보세요. 부드럽게. 그렇지. 우르두바 다누라사나. 위류형한 활 자세. 저는 작은 무지개 자세, 큰 무지개 자세, 더 나아가 쌍 무지개 자세. 척추를 아치형으로 둥그렇게 둥그렇게. 팔다리는 거의 수직. 그리고 제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손과 발의 간격은 어깨 넓이, 어깨 넓이 또는 골반 넓이. 그걸 기준으로 하시면 돼요. 자, 반복해 봅시다. 하면 할수록 더 좋아요. 자, 우선 1단계. 이번엔 웬만하면 한번 발목을 잡아보고, 발목 잡으기 부담스럽다면 다시 깍지 키시면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렇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거의 배꼽이 골반이 얼굴 앞 수지선상. 이런 느낌. 잘 돼 있네. 처음부터 잘 돼 있네. 서현은. 오케이. 자, 이런 느낌. 어깨 발바닥 지면에. 좋아. 좋아. 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렇지. 이런 느낌. 자, 이제 물이 흘러가지 매끄럽게 2단계 A, B, C 눈으로 확인하고 3단계 센스 있게 발, 발가락은 살짝 안으로 뒤꿈치 살짝 바깥쪽으로 발 안쪽도 정확하게 두 번째 발가락으로 11자 어깨를 쭉 펴주고 자, 팔이 수직으로 잘 펴었다면 이제 발의 간격, 어깨 넓이에서 골반 넓이, 골반 넓이에서 10cm, 10cm에서 10cm 이내, 마지막에 중년자 0cm 안타라반다까지. 그렇지. 호흡하고 호흡하고. 자, 목 편안하게 턱 당겨도 좋고 이완해도 좋고 손과 손 사이, 발과 발 사이가 더 좋습니다. 하나. 둘, 아주 좋아요. 셋, 넷, 다섯. 양발 어깨 넓이. 자, 트리야무코타나사나. 우선 발을 손쪽으로 3cm, 5cm, 7cm, 10cm, 12, 15cm, 11자 어깨 넓이. 이제 B, 손을 발 쪽으로 3cm, 5cm, 7cm, 10cm, 12, 15cm. 3단계 중지 끝 거의 뒤꿈치 가까이 터치. 거기에서 정렬. 그렇지. 거기에서 하나. 올라오지 말고. 둘, 셋. 무릎 안으로 팔꿈치도 펴주고. 넷, 다섯. 손발 멀리 뒤꿈치 높게 턱 가슴 쪽으로 잘란다라반다. 그리고 사바아사나. 휴시.
자, 이제 각자 우르두바다돌아사나에서 컴업 시도해보고 컴업한 수련자는 컴업 드롭백 10번 정도 해보고 10번 이상 컴업 드롭백한 수련자는 머리서기에서 백밴딩 시커스까지 한번 해봅시다. 자, 각자 우르두바다돌아사나에서 컴업을 시도하고 힘들면 쉬었다 반복, 컴업 했다면 드롭백 컴업 10번 이상, 10번 이상 했다면 머리서기에서 백밴딩 시퀀스까지. 그렇지. 현은 호흡 고르고, 호흡 고르고. 오케이. 자, 손발 조금 더 가까이. 골반 앞뒤로 흔들어주고. 안 되겠어. 좀 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좀 쉬고, 좀 쉬고. 같이 합시다. 자, 하체를 고정하고 무게중심 앞뒤로. 같이. 셋, 둘, 하나, 컴온. 다시 누워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팔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1cm.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센터 맞지. 라인님 좋아요. 골반 앞뒤로 무게중심. 셋, 둘, 아, 지선님도 놓고. 그렇지. 오케이. 자, 지은님 같이 할까요? 손발 좀 더 가까이. 이렇게. 네, 하체 고정하고 무게중심 골반. 셋, 둘, 하나. 오케이. 자, 유정님도 제가 힘을 바짝 줘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오케이. 다시. 누워서, 누워서, 다시 아래에서 먼저 해주. 자, 셋, 둘, 하나, 우차차차차, 차차차차. 같이 해봅시다. 골반 앞뒤로 무게중심. 셋, 둘, 하나, 오케이. 손발 가까이 하고 하체 고정하고 다리 안쪽 골반 안쪽에 힘을 주면서 셋, 아니 둘, 하나. 이렇게 우선 처음에 반동을 일어나는 연습 먼저 해줘. 너 먼저 해줘. 자, 1분만 더, 한식 버스만 더. 우선 쉬었다, 우선 쉬었다가, 쉬었다가, 쉬었다가. 자, 충분히 하신 분은 아이 자세로 일어나 앉아서 무릎 굽히고 앞으로 숙여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하신 분은 아이 자세. 모든 가능성을 내포한 휴식 준비 자세. 발 좀 더 열어주고. 자, 센터를 맞춰보자. 셋, 둘, 하나, 서요. 힘 한번 모아서 컵하고 마무리해줘. 컵하고 우타나사나, 아도무카 스바사나나, 그리고 아도무카 바지라 아이 자세로. 딱 힘을 딱 집중해서 손을 좀 왼쪽으로, 손을 왼쪽으로, 손을 왼쪽으로, 손 좀 더 왼쪽으로, 손 좀 더 왼쪽으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그렇지. 이 그게 센터 맞은 거야. 그렇지. 그렇지. 강하게. 그렇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손목 이렇게 가 있어. 현우님 하던 거 마무리해줘. 자기 템포에 맞춰서 하던 거 마무리해.
아두무카 바즈라사나에서 자, 바즈라사나 만두카사나 개구리 자세 무릎을 40cm 어깨도 약간 넓게 그리고 오른쪽 뒤꿈치로 발목을 X로 교차한 다음 왼쪽 자골로 오른쪽 뒤꿈치 눌러주면서 발목을 잘 펴면서 고개 숙이고 손바닥 무릎에 등허리 볼록하게 개인차 발목의 자극이 부담스럽다면 아도무카 자, 이마 지면에 괜찮다면 척추 세운 상태 둥그렇게 자극 하중 무게 중심 적절하게 오른쪽 뒤꿈치로 왼쪽 자골 오른쪽 발목 앞부분으로 왼쪽 아킬레스건 등허리 볼록하게 후굴의 반대 카운터 보완 자세 자, 개구리가 점프하기 전에 에너지를 응집하듯이 자, 마시면 고개 들고 발목 반대로 만두카사나 왼쪽 뒤꿈치 오른쪽 좌골 자, 왼쪽 발목 앞부분 오른쪽 아킬레스건 포인 발끝 멀리 발바닥 굽힘 자극 하중 무게중심 적절하게 자, 부담스러우면 이마 지면에 아도무카의 기포 하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좌골신경의 흐름을 미나하게 단순하게는 적당한 자극을 주면 좋아합니다. 적당한 자극 셀프 마사지 또는 지압 자, 마시며 고개 들고 마즈라사나 안타라반다 편안하게 아도무카 마즈라사나 또는 아도무카 비라사나 영웅 여걸 자세에서 앞으로 숙여봅시다. 양손 자유롭게 활용 앞으로 뻗어도 좋고 무릎 옆을 짚어도 좋고 발 또는 발 옆 지면을 당기거나 눌러도 좋아요. 넓다리 근육을 안으로 내회전 양쪽 좌골 꼬리뼈 뒤쪽 지면 쪽으로 이마 지면 등허리 볼록하게 호흡해주고 전거근 수축 자, 우디아나 반다 ABC 아랫배 중간배 윗배까지 날씬하고 따뜻하게 배꼽을 허리뼈 가까이 이어서 등뼈 가까이 횡격막을 늑골 하부 안쪽으로 쏙 하고 밀어넣듯이 후굴로 안으로 밀려들어갔던 요추 3번을 바깥쪽으로 볼록하게 스파이널 플렉션 그리고 어깨 앞쪽 안쪽으로 무릎을 누르려고 해봐요. 자, 눈으로 확인 좌우 골반의 높낮이 빛 세워들어간 거로 체크해주고 좋습니다. 마시며 척추 세우고 바즈라사나 자, 타바스 플렉션 자, 발목 관절 외번 발날이 앞쪽으로 발목과 절단 맞물리고 뒤꿈치 뾰족하게 뒤꿈치 멀리 그리고 아킬레스 스트레칭과 함께 모든 발가락 마디마디에 힘을 주면서 발코어 발등에
아치를 강조해봐요. 볼록하게. 자, 계속 뒤꿈치 뒤쪽으로 멀리. 그리고 뒤꿈치 안쪽을 잘 말물려 놓고 좌골안 쪽으로 뒤꿈치를 꾹 넓어봅시다. 토대. 발가락을 통해서, 발바닥을 통해서, 뒤꿈치를 통해서, 양쪽 좌골을 통해서 척추로 딱 토대가 확립될 수 있도록. 탑 사는 거 생각하면 돼. 탑 사는 거. 자, 이제 고개 들고 손가락 최대한 넓게 펼치고 기어갔다가 다운도. 고개 아래쪽을 향한 상태에서 기지개. 스몰 다운도. 손발 앞뒤 간격 80에서 90. A자 형상. 의식적으로 손발 가까이. 그렇지. 고개 숙이고 목 이완하고 팔다리 턱도 잘 펴주고 뒤꿈치가 지면에 잘 닿았다면 노멀 다운도. 뒤꿈치 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뒤 간격 100cm. 역 V자 형상. 눈으로 확인 안 타라반다. 발 안쪽, 무릎 안쪽, 넓다리 안쪽, 발목 안쪽, 꼬리뼈 안쪽, 골반 앞쪽. 그렇지. 그리고 목, 어깨 자극 의식하면서 준비가 된 수련자는 빅 앤 딥 다운도. 110cm 간격에서 사스라 차크라 정수리 조심스럽게 치면 쪽으로 등 넓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우타나아사나 쉽게 양발 어깨 넓이. 손이 발 쪽으로 걸어가서 상체 척추 얼굴 다리 사이로 집어넣고. 그렇지. 양발 어깨 넓이. 양발 어깨 넓이. 그렇지. 자, 이제 말라사나 쉽게 어깨 넓이 쪼그려 앉고 가슴 앞에 안잘림 모드라. 리스트 프라블럼 솔루션. 손목 오금 뒤로 손가락 마디마디 넓게 펼쳤다가 엄지부터 주먹을 말아지고 쫙 잡혀주면서 손목을 좀 풀어주고. 리스트 프라블럼 솔루션. 그렇지. 오케이. 손목이 오금 뒤로, 팔뚝인 것 같은데 지은님은? 손목이 있다, 손목이 있다. 그렇지. 팔뚝도 효과는 좋겠네, 전환도.